여성을 위한 산삼으로도 불립니다. 자궁 내 혈액순환을 돕고 내분비 기능을 도와주는 효능이 강하죠. 자궁에 의혈을 치료하는 효능이 강해서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도 자주 처방되는데요. 불필요한 자궁 내막 조직의 삼혈을 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추위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되는데요. 추위를 잘 타고 몸이 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혈액은 보일러 물과 같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잘 흐르는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 되고 온수가 흐르지 못하는 곳은 냉골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도 같은 원리입니다. 혈액이 구석구석 잘 흐르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고 피가 잘 통하지 않으면 몸이 냉해집니다. 몸이 냉해도 문제지만 몸에 열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조금 열이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히 하고 근육을 움직여야 피가 돕니다. 또 대사량이 증가해서 혈액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두 번째는 식이요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 즐겨 드셔야 합니다. 인삼, 녹용, 생간, 계피, 강황, 대추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매사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해버립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죠. 몸이 냉할 때 가장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손, 발이 그렇고 아랫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랫배가 찬 여성분들에게 좋은 음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화기능이 약하고 장기능이 약하고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심하고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에 혹이 있거나 냉이 많은 여성분들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아랫배가 차다고 하시죠. 여성은 특유의 자궁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랫배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차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질환이 모두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랫배의 혈액순환을 살리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에게 좋은 여성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잠깐만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숙입니다. 숙이 여성에게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부터 왜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숙의 한약명은 애엽입니다. 숙은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약숙이고 둘째가 인진숙이고 셋째가 개똥숙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숙은 약숙입니다. 사주아리 숙이라고도 하고 사자발숙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숙이 성질이 따뜻해서 아랫배의 냉기를 치료해 줍니다. 인진숙과 개똥숙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황달이나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예방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은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숙은 아무데서나 막 잘 자라죠. 그래서 지천에 깔린 게 숙입니다. 그래서 아무 숙이나 막 드시면 안 되는데요. 매연이나 농약, 중금속 등의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제품을 구입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숙의 주요 성분 중에 유파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유파틸린 성분이 위염과 위궤양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도 하고 간암, 위암, 혈액암, 세포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능이 약할 때 많이 처방되죠. 식료본초라고 하는 한의서를 보면 초봄에 채취해서 말린 떡으로 만들고 생강을 넣어 달여 먹으면 설사병을 먹게 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약약 중에 한약을 이용한 약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틸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처방 1순위 위장약으로 등극하기도 했던 약이죠. 이 약의 주성분이 약숙인 애엽 추출물입니다. 이게 유파틸린인데요. 위장의 점액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벽세포를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합성을 촉진해주고 항산화작용과 해독작용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염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도 억제되지만 점액을 분비해서 위벽을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도 함께 억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염, 위궤양이 생기죠. 그래서 진통소염제 처방할 때 숙으로 만든 스틸렌을 함께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처방된 거죠. 이렇게 한약으로 만든 약은 한의사가 처방해야 제격인데 말입니다. 법이 아쉽습니다.
또 수계의 시내올 성분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약수고로 목욕을 하고 나면 피부에 얇은 막이 생겨서 입욕 후 추위에 강해지고 전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숙 추출물이 혈액의 응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출혈 질환에도 응용할 수 있고요. 코피가 쉽게 나거나 치질로 출혈이 있을 때 숙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 자세오시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유파틸린과 함께 위염 유기양을 개선하고 간 기능 개선, 항당뇨, 비만 개선 등에도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파틸린 성분은 섬유화를 유발하는 TGF-β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폐섬유화증 치료제로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가톨릭대 소화기내과 박원석 교수팀에 따르면 숙에서 추출한 유파틸린이 염증인자인 단백질 키나아제 1의 인산화 작용을 억제해서 급성 췌장염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다고 합니다. 숙은 서해안 섬 지역에서 자란 숙이 좋다고 하죠. 해풍과 해물을 맞은 숙이 효능이 더 좋아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에서 자란 숙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와 백령도에서 생산된 약숙을 최상품으로 치는 것이죠. 앞서 약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주아리 약숙은 강화도와 백령도에서 옛부터 자생하던 품종이고요. 사자발숙은 사주아리 숙의 개량종이라고 합니다. 효능은 비슷비슷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생강과 더불어서 냉증을 치료하는 주요 약재 중 하나죠. 한방에서 여성 질환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계지복령환인데요. 하복부 통증이 있거나 피곤하고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에게 처방됩니다. 특히 여성 질환인 월경 이상, 월경통, 갱년기 장애가 있을 때도 첫 번째로 선택되는 처방이죠. 계지복령환은 자궁의 의열을 치료하는 효능이 강해서 자궁 내막증 환자에게도 자주 처방되는데요. 불필요한 자궁내막 조직의 사멸을 유도합니다. 이 처방의 주재료가 계피입니다. 계피의 주 효능이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아랫배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몸이 냉하거나 아랫배가 찬, 자궁이 약한 여성분들에게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계피는 당뇨병에도 효능이 아주 좋죠. 벨트스빌 휴먼 뉴트리션 리서치 센터의 리차드 A. 앤더슨 박사팀에 따르면 계피가루를 투여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지방, 콜레스테롤이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당귀입니다. 몸이 허약해서 시집에서 쫓겨난 여성이 친정에서 당귀를 먹고 당당히 건강한 몸으로 시집으로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만큼 당귀는 여성에게 중요한 약재입니다. 심지어 영어로 안젤리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천사의 식물이라는 말입니다. 서양에서도 여성에게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었다는 뜻이고요. 부인병을 치료할 때 당귀는 여성을 위한 산삼으로도 불립니다. 자궁 내 혈액순환을 돕고 내분비 기능 도와주는 효능이 강하죠. 또 에스트로겐을 조절해 주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적거나 많을 때 적절한 양이 되도록 조절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통과 생리불순, 무월경, 갱년기 장애, 생리 전 증후군에 모두 당귀가 효능이 있습니다. 당귀의 주요 성분인 데크신과 데크시놀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복부에 어혈이 뭉쳐있을 때 당귀차를 복용하면 산후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당귀는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데크루신과 데크루시안 안젤레이트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죠.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여성에게 도움되는 약숙, 계피, 당귀를 따로따로 드셔도 좋고요. 한꺼번에 약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약숙과 계피와 당귀를 각각 10g씩 배합하시고 1000cc의 물에 끓이시고 10% 정도 졸이시고 하루 100cc씩 2-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드시면 맛이 좀 쓰고 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를 5g 정도 넣고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먹기에 훨씬 좋습니다. 너무 쓰면 약숙의 양을 줄이시고 너무 매우면 계피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약숙과 계피와 당귀가 모두 따뜻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숙, 계피, 당귀, 대추, 비법, 약차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